내 암이 낫게 되기 위해서 좋다는 거는 안 해본 게 없다. 좋다는 게 얼마나 많아요. 찾아보면 볼수록 무궁무진하게 좋다는 게 나와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다가도 또 좋다는 걸로 또 이제 하고 있다가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낳게 해주신다고 믿기는 믿고 있는데 내가 하는 걸 보면 뭐예요? 복잡하고 어렵고 막 힘들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어려운 방법으로 이렇게 치료하시는 분은 아니실 텐데 그동안 여러 차례 성령께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그 비싼 것들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복잡하게 치료하실 리가 없지라고 그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성령은 항상 율법이 없어도 우리들을 어떻게 무슨 길로 인도하시어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린 자꾸 아 내가 문득 그 생각이 나대 뭐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많죠. 그런데 그런 올바른 길은 항상 성령이 우리에게 조용하게 왜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로 강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 그런 조용한 음성, 보통 사람들이 내 마음의 소리 또는 내 속사람, 사도 바울도 속사람이란 말을 써요. 근데 속 사람의 음성이 그런 음성이 들린다. 자, 그래서 아 그러고 보니 그렇지. 뭐 이런 거 비싼 거 저런 거 저런 거 이제 막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 말씀을 조용하게 들려주시는데 내가 들려도 어떻게 관심이 없어. 이거 해볼까? 저거 또 뭐 있는데? 이제 이러고 있다가 부작용이 생긴다든가 또는 돈이 다 떨어졌다든가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음성이 더 확실해지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가 우리들을 죄값으로 죽어야 될 죽음 그거를 대신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는 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단은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내가 그것을 결국에는 뭐예요?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도록 포기시키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지금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 내 몸에 병도 있고, 또 내가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두 가지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과 또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그 율법적인 법. 뭐, 그렇죠. 이거 안 지키면 죽을 줄 알아. 이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하는, 이런 두 법. 그게 이제 그 법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철저히 지켰던 그 법. 그게, 그거를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은혜와 진리의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거기서 무엇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으로. 그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다는 것은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믿어요. 그것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고 나서 부활을 해도 너희들은 뭐가 뭔지를 믿지를 못할 것이다. 언제 믿게 될 것이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냈을 때, 그때 그 성령이, 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내가 한 일이 뭘 한 것인지를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성령이 언제 왔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 50일 후, 그게 오순절이라 그래. 그 50일 동안 제자들 뭐 했어요? 열심히 말씀을 공부했어. 어디서? 누가의 다락방에서. 그리고 드디어 성령이 탁 내렸습니다. 아시겠죠? 그 놀라운 깨달음. 우리가 지금 현재 아직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은 아들을 피 흘리게 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뭘로 만든 거예요? 자기의 소유로 만드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것이 되어 있다. 그 성경에서는 값으로, 값을 치르시고 사셨다. 샀다고 완전한 게 아니에요. 소유권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상구 박사가 돈이 많아. 근데 어느 날 등산을 하다가 다 보니까 야, 이 멋진 자리에 아주 그냥 오래된 집이 흐물어져 갈것 같은 그 집이 다 있는데. 아, 이 집이 너무나 갖고 싶어. 여기다가 뭐예요? 이 땅에다가 이 정말 경관이 좋은 땅에다가 집을 짓고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그다 흐물어져가는, 우리는 그 흐물어져가는 집입니다. 일단은 어떻게 돼? 그걸 사야지. 사서 어떻게 해야 돼? 소유권을 이전 받아야 돼. 그래야만 리모델링을 하든지 다 때려 부시고 어떻게 해? 완전히 새 집을 짓든지 그렇게 할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허물어져 가는 집으로서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집이다. 그럼 하나님은 그걸 이 허물어간 집을 어떻게 한다고? 완전히 새 집으로 다시 짓겠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쉽게 얘기해도 여러분, 머릿속에 알쏭달쏭하면, 이제 이게 아직도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위하여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게도 이런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믿는 거 아니에요? 왜 아들로서 값을 치르고 나를 샀으니? 우리 이 세상에서는 그런 공짜를 믿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건 완전 공짜야. 그러니 믿을 수가 없게 돼 있어. 우리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사고방식은 우리가 무슨 착한 짓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이상구, 너 참 착했어. 너 참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 그러면 내가 상 줄게. 이게 우리 세상의, 예? 사고방식이다. 하나님의 사고방식은 그게 아니다. 모든 인간은 누가 만드셨으니까? 자기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건데 인간이 사단을 선택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에 지배당하고 있었고, 그래서 완전히 변질된 못쓸 집이 돼 있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그 죽음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빚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서, 우리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도, 하나님의, 내가 무슨 짓을 하는, 뭐, 세리든, 창녀든, 그렇죠? 어떤 인간이든, 그것을, 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지만, 나를 그렇게 해서 소유권, 사서, 자기 아들을 값으로 지불하고, 이거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구나. 그 감사할 일이지. 근데 그 감사가 안 된다는 것이 참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하나님 성령을 주셔서 이것이 내 마음에 탁 와닿도록. 드디어 하나님이 뭐 그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치료하시겠냐 하는 그 성령이 하시는 음성이 내 가슴에 어떻게 탁 와닿는 그런 순간이 여러분이 정말 목말라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나에게도 이해할 수 있는 또는 믿을 수 있는 그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 옛날에 구하든 말든 그냥 주면 될 거 아니야. 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건 뭐냐면 네가 선택하라 이거지. 왜 무조건적 사랑은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는 사랑이니까 피조물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선택도 안 했는데 이거 해. 이거 그거는 율법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네가 선택을 하면 내가 줄게. 왜 선택을 안 하는데도 무조건 인간에게 성령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면 그거는 뭐예요? 강제죠, 강제. 하나님의 사랑은 강제하는 사랑이 아니야. 강제하기보다는 누가 대신 죽어? 예수님이 대신 희생당하는. 그래서 선택해라. 자,
하나님은 선택을 기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면 누가 이 일을 제기해요? 사단이, 악령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다 성령을 다 주셨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악령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악령이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못 믿도록. 그래서 이 우리가 구하면, 선택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자, 너 이상구가 나를 성령을 선택하는 거 봤지? 그러면 그러니까 나는 주는 거야. 그때 사단은 방해를 못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간암 환자의 치료 방법 중에 색전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벌써 한 40년 전에 일본에서 개발해서 간암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간암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야, 일본의 어떤 의사가 색전술이라는 치료술을 개발한 거예요. 이 기똥찬 방법이야. 그 당시에 그 색전술이 나타났을 때 우리 모든 의사들이 와, 이제 간암은 완전히 이제는 정복을 할 수 있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온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이야, 그 기똥찬 방법이다. 뭐냐 하면, 어떻게 하냐면, 자, 이 간이라는 기관은 이렇게 커요. 그리고 간에도 혈액이 공급돼야 되죠. 그렇죠? 간에도 혈액이 공급되려면 심장으로부터 연결된 뭐가 간으로 가야 돼? 혈관이 가야 돼. 자, 그래서 이 파란색을 혈관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가서 혈관이 다 이렇게 퍼지죠. 자, 이렇게 혈관이 다 퍼져 있죠. 근데 예, 여기에 암이 생겼다. 색전술이란 게 뭐냐면 이 혈관을 통해서 관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 기술이 끝내주는 기술이에요. 자, 이게 이제 관을 집어넣어. 여기다가 구멍을 뚫고 혈관 안으로 관을 집어넣어서 이제 모니터로 탁 보면서 이거 할 줄 아, 이거 잘하는 의사들은 돈 그때 끌었어요. 자, 이제 관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찾아 들어가요. 의사들은 여기에 암 덩어리가 있다는 걸 모니터를 보면 보이니까. 그래서 관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밖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독을 집어넣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팍 쏘아요. 어떤 때는 100% 알코올도 집어넣고 그래요. 이제 그 알코올은 소독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균도 다 죽어. 그런 세포도 다 죽어. 100%니까. 그런 100% 알코올 같은 거 팍 쏘아내요. 그, 안 그러면, 그, 이제 암세포 죽이는 약, 센 항암제를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암덩어리를 구성하고 있는 암세포들이 다 죽어요. 저 덩어리가 하나 있으면, 그 덩어리 한 개 수십억 개 암세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암세포들이 즉 한 덩어리면,
그 덩어리를 구성하고 있는 그 수십억 개의 암세포 한 개 한 개가 다 같은 세포일 거라고 우리 의사들이 생각을 했어. 같은 세포라면 한 놈이 죽으면 어떻게? 다 죽는 거야. 그런데 이 암이라는 것이 보면 덩어리를 구성하는 그 수십억 개 덩어리가 크면 수백억 개가 돼. 요 세포들이 한 개 한 개가 다 조금씩 달라. 그 의사들은 그게 다를 거라고 상상도 안 했어요. 한 덩어리 속에 있는 암세포니까 다 같은 세포. 나중에 보니까 유전자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 달라. 그래서 여러분,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들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잖아. 그거 똑같은 원리예요. 암세포도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자식을 낳아봐도 어떤 놈은 뭐요? 악바리도 있고, 어떤 놈은 순딕이고, 예. 다 그, 암도 그래요. 암도 이 독한 놈들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안 죽어. 아무리 센 약을 넣어도, 딴 놈들은 다 죽어도 이 자식들은 살아남는 놈들이 있어. 그거를 아주 늦게 우리 의사들이 그런 사실을 발견을 했어. 아시겠죠? 그래서 항암 치료도 해보면 90%가 죽었어. 그래서 사이즈가 뭐예요? 암 크기가 90% 줄어들어갔어. 이제 10%밖에 안 남는데. 그 새끼들은 왜 안 죽었냐 말이야. 90% 죽었는데. 그게 악독종들이야. 그래서 항암 치료의 문제점은 순디김, 순한 놈들만 죽이고 독종들만 남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의사들이 어떤 놈들하고 싸워야 돼? 독종들하고 싸워. 그래서 처음에, 항암 치료는 처음에 탁 할 때는, 와! 90%가 줄어들었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뭐, 난리 났죠? 그러나, 천만의 말씀, 독종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의사나 환자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90%가 죽었으니, 이제 나머지 10% 요 새끼들은 뭐요? 문제 없어. 이제 한 방만 더 때리면 뭐요? 다 죽어버릴 거야. 왜 그 놈의 10%들은 남아있었냐? 그게 독종이기 때문에. 라는 걸 환자도 몰랐고, 우리 의사도 몰랐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더 때리면 죽는다 하고, 이제 두 번째 치료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검사를 다시 해보자. 그 10% 남은 놈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검사를 가. 이 10% 남았던 놈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 25%로 커져 있어. 왜? 독종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자라버린 거야. 그 기다리는 뭐 한 달 또는 2주 뭐 이 동안. 왜? 항암제로 꽝 때리니까 암세포도 죽었지만 뭐도 죽었기 때문에 예, T세포, 암세포와 싸우는 T세포도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독종들이 항암치료 끝나고 나서 어떻게 10%밖에 안 됐는데 아 T세포가 없으니까 자유롭게 크는 거야. 이런 참 어리석은 상황을 자꾸 반복하는 게 항암 치료예요. 그 나중에는 들어 안 들어. 나중에는 진짜 역전의 용사들만 남아요. 아시죠? 암세포 중에. 그러니까 암세포 그래서 좀 더 세게 치료를 해도 또 살아남고 이 역전의 용사 절대 안 죽는 거예요. 이런 암세포가 이제. 그래서 암의 성질을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암의 성질을 잘 몰랐을 때 이런 색전술을 해서 이 암을 팍 해서 나중에 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혈관을 여기서 막아요. 그러면 이 암 덩어리가 있었던 부위에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의사들 생각에 뭐냐면 여기에 남아있던 독종들이 이제 혈관을 막아버렸으니까 이제는 그 독소로 죽지 않았을지라도 결국은 굶어서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탁 쏘고 나니까 이 덩어리가 안 보이는 거야, 이제. 사라진 거야. 그러나 독종들은, 악바리들은 맨 놈이 살아있을까, 없을까? 살아있죠. 있는데, 이제 혈관을 막았으니까, 이제 그 자식들도 결국은 뭐요? 굶어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참 좋은 생각이지.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항암제를 온몸에 영향을 안 미, 부작용을 없이, 그 암 덩어리 있었던 뭐요? 그 부위만 쏘니까 너무너무 부작용도 좋고, 이건 막 끝내주는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없어졌어. 그 혈관은 딱 막아놓고.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해봅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지나도 깨끗해. 두 달 지나도 깨끗해. 석 달, 넉 달 지나보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 생겼어. 그 이상하다. 없었는데, 여기에 생기기보다 여기에 생겼어. 어떻게 생겼을까, 저기는? 여기 있던 살아남은 악바리들이 어떻게? 여기서 가만 보니까 혈관이 막혀서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여기서는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저기, 돈 좀 벌 수 있는 새로운 곳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예. 그 이민 가는 것을 실제로 migration이라고 그럽니다. 세포들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으니까 혈관이 와 있으니까 일로 도망갔어. 딱 이제 없어졌다고 좋아했는데 한 3개월 후에 보니까 저렇게 돼. 그럼 또 어떻게? 또 합시다. 또 색전술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점점 커져. 커지니까 색전술 해서 없앱시다. 해서 없애버렸어. 그리고 여기 혈관 또 막았어. 자, 여기 혈관 막고 여기 혈관 막았으면 이 부위에 간은 어떻게 되겠어? 간세포도 죽지. 그렇죠? 왜? 영양 공급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간이 자꾸 색전술 한 곳이 여러 군데가 되면서 간이 죽은 부위가 뭐예요? 더 많아져. 그래서 간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공적으로 간 경화를 일으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또 해서 여기도 없어졌어. 그 나중에 좀 있다가 3, 4개월 후에 보니까 어떻게? 없던 게 여기 또 생겼어. 뉴스타트에 오신 분 중에 제가 27번 하신 분 봤어. 간이 아주 나빠졌어. 27번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맹목적이라는 거예요. 한 번, 많아도 두 번, 세 번까지는 봐주지. 이런 일이 생기면 눈치를 채야 된다니까, 아하, 이거는 쓸데없는 짓이구나.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의사 선생님한테 뭐예요? 물어봐야 돼. 그 물어보지도 않고 또 합시다. 20몇 번을 하다니 세상에.
그래서 어떤 분은 슬프게도 뭐 30번, 40번 해가지고 나중에는 간 경화가 돼가지고 간이 다 굳어져 버리고 간이 죽어가지고 결국은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색전술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이제 색전술에 대하여 생각이 없는데 한국에서도 그 이제 과학자들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왜 색전술에 대하여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이게 너무너무 실망스러워. 색전술해서 간이 완전히 암이 완전히 났다라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자세히 해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서도, 이거 이제 별로, 이용 가치가 별로 없구나. 그래서 한때 푹 안 했어. 그러다가 이제, 글쎄, 얼마 전부터 다시 또, 하는 그게 생겼는데 결국 의사 선생님들의 입장은 뭐예요?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정말 기똥찬 기술이에요.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기똥차도 하나님의 기술은 못 따라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인간은 기술을 이렇게 기똥차게 기술을 부려봐야 허사해요. 결국은 여기 거 없으면 여기 또 생기고 여기 거 없애주면 또 여기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면역력이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면역력이 강화되면 제 아무리 악발이라도 T세포 앞에서는 꼼짝도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들의 T세포 속에서 자연 항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다시 켜져야 되고 그 유전자를 다시 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그 생명, 생기 밖에는 없다는 거 아시겠죠? 인간의 방법은 어떻게 인간의 기술을 개발해도 결국은 면역력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해결은 없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하시면서 강의 계속 집에서도 들으시면서 다른 강의 많아요. 똑같은 강의 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강의도 들어도 괜찮아. 그래서 내가 그 속초 설악산 센터에 가서 들었을 때도 내가 깨닫지 못한 그 새로운 깨달음이 팍팍 생겨요. 박사님 이런 말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 얘기에서 이렇게 간증, 치유를, 암 말기에서 치유된 그 체험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그걸 경험한 사람들. 강의를, 그래도 들은 것도 듣고, 왜 듣고 외우자. 막 이런 식으로. 그걸 듣다가 보면, 와, 이 말은 처음 듣는 말인 것 같은데, 정말 그러네. 그때 팍팍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위대한 생명 에너지, 영적 에너지로 여러분의 몸을 흐르는 뇌파, 생체 전자파, 그 물리적 에너지를 알파파로 변화시켜서 치유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